하나, 둘, 셋. 네. 찬양을 잘하신 것 같은데 오늘 좀 굉장히 피곤해 보이신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는 집중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의 신앙 상태를 바르게 할수 있고 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3일차를 했는데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거나 말씀을 찾을 때 자리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날 뭐 수박을 많이 드셨는지 화장실을 자주 가시려고 그러시는지 말씀이 시작이 되거나 영상을 보여줄 때는 자리를 떠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집중을 해주시고 선택을 분명하게 하셨으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리에 일어나면 안 돼요. 자리에 일어나면은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무엘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우리를 자신을 좀한 주간 돌아보고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일깨우셔서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행함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한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처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며칠 전에 이런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3일차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레비아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냈다 그래요. 그것이 뭐 10점인가 됐다 그러던데 그분들의 얘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성경하고 레비아탄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레비아탄이 레즈비언인가 이제 속으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뭐 넌센스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주최 측에 좀 항의 좀 해달라고. 그런 문제를 다시는 좀 내주지 말아달라고 어떻게 그런 문제를 10점을 부여할 수가 있겠냐고 그랬는데
자신들의 교회 소속이 안산교회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아마 예, 안산교회 명심하시고 이제 그 볼 때마다 우리 형제 주최 측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더 마음속에 예, 그 좀 좋아하는 마음보다 두고 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산교회의 안산교회. 예, 그러니까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그 이스라엘의 선택과 목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로 점철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20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에, 그 박해를 당하게 되고 에, 그런 그 이스라엘 땅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 그 땅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그 나라가 독립하고 난 이후에 그 나라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웃 나라들은 전부 석유를 팔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석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자갈과 석회질의 땅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개간하는 일이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이렇게 한두 번 준다고 해가지고 그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빼어다가 그 메마른 땅에 계속 물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이 촉촉할 때 씨앗이 신기워져서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기까지의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메마른 땅은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혼은 메마른 땅과 같이 그들의 마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메말라져 있고 강팍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전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들어서 구원 받았다라고 인정해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심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 때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들어서 구원 받았다고 인정해줘 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찾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전도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데 그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그걸 덮어놓고 아 구원 받았다 이렇게 인정해줘 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이 더 강팍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 1년 동안 최초로 말씀을 듣게 한 이후에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기간이 없죠. 사실 전도집회 말씀이 듣는데 기간이 있습니까? 평생을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그들이 소극적으로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그들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그걸 믿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면 결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땅을 개간하게 됐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빼어다가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아시죠? 해외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할 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지만 사람으로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영혼을 찾아가고 신방 가고
자기 연민에 빠질 틈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시간, 거리, 물질, 피곤함 이런 걸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야 되겠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이 지역에 이곳에 복음이 전해질 텐데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인간 사람의 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 녹십자가 있었는데 저는 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섬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녹십자라는 그런 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배에 의사들이 오는 겁니다. 의사들, 간호사들이 오면 시골에 그 이렇게 어촌에 사시는 분들에게 건강진단,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게 줬고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방송을 합니다. 몇 시에 배가 오니 전부 다 그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네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녹십자의 치료를 받습니다. 그거를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거를 이용하면 참 좋겠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혹시 의사나 간호사가 계시면 그분들을 이용을 해서 좀 무인도에 계신 분들 시골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그 의료 혜택을 받게 만들어서 말씀을 듣게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한 사람도 영혼을 못 건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겁니다. 여기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 예수님 제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 부족한 것이 내게 있는 재물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제 근심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각자가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기도에 부족한 사람, 성경 읽는 것을 부족한 사람, 순종하는 것이 부족한 사람, 교제에 집중하는 것이 부족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 부족한 사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가지고 덮어놓지 말고 그것을 집중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족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개선이 안 되고 도태돼가지고 나의 신앙생활 하는데 올무가 돼버리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익숙한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잘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익숙한 물맷돌을 들고 갔습니다. 처음에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사울왕은 군복을 입히고 노트구를 씌워주고 칼을 차게 했는데 익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입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윗이 가장 익숙한 물맷돌을 다섯 개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죠. 그게 익숙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무딘청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라는 전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를 강화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앞뒤는 앞뒤 안 가리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걸 저지해서는 안 돼요. 그 열정이 주님 앞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뭐 규모 있게 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그 열정을 이렇게 좀 쉽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 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한 것을 세상꼴로 친해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친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수이긴 하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에 비해서 물질이 조금 있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각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채워 넣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영혼 전도입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119편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여기 보면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도 읽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우리는 요즘 이렇게 복음성가를 보게 되면 이제 CCM을 이렇게 듣게 되면 뭔가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찬양이 많은 것 같아요. 가사 내용도 보게 되면 뭐 사명이라든지 뭔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든지 뭐 선교를 가야 된다라든지 이런 거 주님 앞에 뭔가를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 그런 찬양이 많이 나오는데 가사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은혜잖아요.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하기 이전에 주님께 받은 것들을 먼저 생각한 후에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이 셀 수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무엘 학교에 온 것은 은혜잖아요. 상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은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되는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걸 스스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부담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해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또 구원은 은혜라 그랬고 교회를 주신 것도 은혜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서 살아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명령,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다.
그러면 이것이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빚쟁이가 10억의 빚을 졌는데 아무 대가 없이 한 사람이 와서 10억을 다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집도 줬습니다. 먹을 것도 공급해 줬습니다. 그 은혜 앞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부탁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나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죠. 자, 성경 속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마땅하고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즐겨야 되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 이상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 전도를 즐겨야 됩니다. 하계 수양에, 여러분 하계 수양에 가면은 그 하계 수양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계 수양에 참석하시는지, 하계 수양에 가면은 한 달 내내 있고 싶죠.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요, 휴가를 하계 수양에 맞추려고요 기를 쓰고 있습니다. 기를 쓰고 눈치를 보면서 휴가 날짜를 하계 수양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1차부터 7차까지 참석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계 수양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봉사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경우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죄송한데 배부른 소리예요. 배부른 생각이라고요. 해외에는요, 하계 수양회가 없는 해외회가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방콕에 잠깐 갔다 왔는데 하계 수양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정말 가고 싶은 겁니다. 그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계 수양회 그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천국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너무 즐겁다 보니까 그곳에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환각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하계 수양회가.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혼을 전도할 때의 우리의 마음, 뭐 지교회에서 대전도 집회가 있을 것이고 집회가 있을 겁니다. 그 집회를 할 때 그 집회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 상태에 빠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계 수행에 참석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집회가 있었을 때에 내 마음에 그렇게 빠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집회가 됐는데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다 졸고 있다고 봐봐요. 그게 뭐가 이상하잖아요. 안 맞는 겁니다. 맨 뒤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전도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랬는데 비전,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비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올해 한 명 전도하는 것, 이런 막연하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 말고 매번 집회에 있을 때마다 꼭 한 명씩 전도해야 되겠다, 무엇인가 구체적이고 활동적이고 쉬지 않고 꾸준히 전도하는 그런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다 말다 하는 것 말고.
연초에 시작했을 때 동계수련회 갔을 때 대학부 겨울수련회에 있었을 때 아 뭔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니까는 완전히 해이해져 버리고 한 명 전도하기는 커녕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 네.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선을 행하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는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한 걸 원하시는 겁니다. 확실하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목표와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캠퍼스에서 몇 명을 전도할 것이냐.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1년에 10명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10명. 최소 1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10명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좌우로 앉아 있어야 돼요. 교제할 때. 내 좌우에 이 두 사람이 구원받고 같이 함께 이 부서에서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비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부족하면은요, 그런 비전이 없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표류하는 배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뭐, 서울교회 있으니까, 이제 서울교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중소부 연합 집회를 했었을 때에 전도의 목표를 85명을 잡았습니다. 가장 많이 전도했을 때가 뭐 제가 듣기로는 한 번 이상 말씀을 들었던 분이 50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올해 전도 목표를 세웠는데 85명으로 잡았습니다. 수정을 했습니다. 다른 연합은 몇 명인가 봤더니 104명인가 그 북동부 연합 그쪽이 가장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중소부에서 85명을 잡아서 이분들이 교제하기를 목표를 수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수정했냐면 110명으로 잡은 거예요. 110명으로 잡으니까 이제 막연한 겁니다. 아니 50명도 들을까 말까 했고 이거는 목표라고 목표. 목표지 이것이 되겠냐고. 목표. 이거는 목표기 때문에 85명은 안 될 거라고. 혹시 그런 마음에 잠재져 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110명의 목표를 잡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사람 이상 말씀을 들었던 집회 첫날부터 금요일까지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들었던 분이 84명 들었어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닌 겁니다. 신앙의 목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특히 영혼전도의 목표를 내가 뭔가 정하잖아요. 그러면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목표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맹탕이 되는 거예요. 아주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풍선과 같은 거예요. 막 열정 외치다가 뭐 하나 탁 오잖아요. 그러면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졸려도 거기서 자세요. 거기서 주무세요. 일어나지 말고.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자, 여러분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몸살나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막 몸살날 경우가 있죠. 한 사람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몸살날 정도가 돼보셔야 돼요.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데 몸부림을 좀 쳐봐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서울교회 대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청년의 임원들, 대학부 임원들, 여기 대학부 임원들도 계실 텐데 이번에 목표를
임원들 전도의 목표를 세웠는데 153명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153명 전도 못하면 다 삭발할 준비하라고, 다 삭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못했죠. 그래서 이제 집회가 시작되고 부서별로 이렇게 몇 명씩 전도했는지 부서장이 본인 입으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몇 명 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 오늘 다섯 명 왔습니다. 어떤 분 세 명 왔습니다. 어떤 부서는 예, 오늘 한 명도 못 왔습니다. 이 말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목요일날 됐더니 그 카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삭발된 사진이 한 장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틀렸어. 너희들 먼저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도의 목표가 다 안 되고 나니까 이제 실제 그 모습을 보고 부서장들은 아, 이거는 필연적인 거구나. 선택이 아니구나. 그래서 점점 삭발하는 인원이 많이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모임을 하는데 삭발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이거 조폭 모임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포기를 한 겁니다. 그만하라고.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자, 여기 대학부 부서장들은 있잖아요. 집에 가면은 가장입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회사 가면은요 과장급들 이상이에요. 즉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사회에서 아무리 능력을 받고 칭찬을 받고 유능한 사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이게 비참한 겁니다. 이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거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삭발을 한 거예요. 그것이 그 삭발하는 것이 그냥 삭발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부끄럽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쭉 1년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나는 진짜 마저도 싸 그러면서 이제 삭발을 한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좀 어떨지는 고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귀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귀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 나의 일상생활 속에 모든 것들을 복음과 연결을 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수박이 왜 수박인지 아시죠? 참외가 왜 참외인지 아시죠? 이 참외 전도할 수밖에 해서 참외와 수박이 되는 겁니다. 새우가 왜 새우인 줄 아시죠? 전도와 새우? 이렇게 해서 새우라 그러는 거예요? 하하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것도 우스운 얘기고 좀 아 이게 뭐 이런 개그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복음 내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것들을 복음과 연결시켜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 꿈을 갖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제가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봉사도 하고요. 뭐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구원받고 몇 년이 지났는데
한 사람의 영혼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쪽에서 좀 부족하다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도예요. 기도 생활인 겁니다.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6장 10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작년 올해 그 연합 집회를 할 때, 그리고 뭐 DVD 집회 상영을 하거나 학교에서 집회를 할 때 항상 외쳤던 것이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교회든지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느 캠퍼스든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뭐 밤 10시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지켜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교제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10시까지 교제하다 보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걸 피곤하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 체험해 보신 적 있어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있냐고요. 제가 안산교회를 제가 한번 제가 안산교회에 있었는데요. 안산교회. 갑자기 안산교회 자매님들, 그 자매님들 세 분이셨는데, 그 안산교회에 있었을 때, 구역 집회를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구역 집회 장소가 구역장님 댁이었습니다. 그 두 부부가 집회를, 가정집, 자기 집에서 집회를 시작을 하는데, 해마다 교구 집회를 하다가 첫 스타트로 구역 집회를 그 집에서 끊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첫 스타트를 제대로 끊지 못하면 1년 농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 시기였습니다. 나중에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두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답니다. 하루에 4시간을 자는데 이 자매님은 직장생활 하는데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게 되고 출근할 때 기도하고 회사에서 앉아서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할 때 중간중간에 기도하고 화장실 갈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에 시작할 때 일 시작할 때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너무 절박했답니다. 그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였다. 잠이 안 오더랍니다. 이거 잘해야 될 텐데, 전도해야 될 텐데 누구를 전도할까? 오직 있으면은 마을 회관에 가가지고요, 제가 오늘 맨날 며칠에 저희 집에 초대할 테니까 저희 집에서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오리 이제 키워서 이제 그거를 삶아서 드릴 테니까 다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는 이상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겁니다. 무시로 기도한 거예요. 절박하면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내가 이 모임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주인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절박하게 됩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책임감, 절박함, 간절함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 건너 불공이 가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집회. 이번 집회는 내가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고 애헴하고 있는 그런 집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냐면 어떻게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는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에스더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15절 16절 자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여기 이쪽 줄부터 해가지고 이쪽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15절을 이쪽에서 크게 한 목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 16절 죽으면 죽으리이다를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쪽 4분단 자, 죽으면 죽으리이다 시작 자 이쪽 가운데 자, 죽으면 죽으리이다 시작 어우 자, 이쪽 우리 형제들이 많은데 4개 분단 시작 맞습니다. 복음을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점심을 이렇게 교구 자매들이랑 먹는데 이분들이랑 먹는데 한 집사님이 밥을 안 먹고 물을 마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밥을 왜 안 먹냐 그랬더니 다이어트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뭐 다이어트를 밥 먹대 이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며칠 있다가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친언니께서 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다가 그 얼마나 간절한지 이 모르드개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에스더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3일 밤낮을 그렇게 하소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죽게 생긴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일 밤낮을 먹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자, 어느 형제님은 아버지 구원 확증,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했는데 교제 생활을 전혀 안 하시고 10년이 넘게 계속 그 상태로 있으니까 그 집회가 됐는데 하루는 집회를 시작하다가 이제 3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틀째 밤때 제가 이제 야식을 먹자 그래가지고 같이 야식을 먹는데요. 안 먹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계속 안 먹길래 저는 좀 집요한 게 있어가지고 안 먹는다 그러면 말해야 되는데 왜 안 먹냐고 계속 물어봤더니 그 형제님이 이제 화장실을 가는 틈에 옆에 있는 형제님이 조용히 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이 형제가 금식을 하고 있다고. 오늘이 3일째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자기 아버지 때문에. 또 어느 연합은 집회하기 전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집회할 때까지 그 임원들 전체가 금식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좋았는데 어떤 분은 그 중에 몇몇은 하루가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며칠을 더 금식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금식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거 전도하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마음 같지만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3일 밤낮으로 내가 영혼을 전도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하고 싶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금식은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강팍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나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하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의 금강석과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금식기도인 겁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제가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 일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면 저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셔서 영혼전도, 이 영혼전도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금식이라 그러면 저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부족한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가 하다 말다 하는 그런 기도, 그 간절함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너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빠져있다고. 그건 뭐냐, 마음이라고. 마음,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작냐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 그 부르짖음이 어찌 그리 작냐고,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41절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물질, 이것이 인색한 마음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푸는 것이 인색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너는 너, 나는 나. 그게 뭐냐면 뭐 계산할 때도 각각 내는 겁니다. 뭐 먹으러 가자 해놓고 각각 내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내가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진 않겠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드리는 겁니다. 헌금도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이제 뭐 이렇게 DVD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학교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당연히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서울교회 북동부 연합 집회를 할 때에 이렇게 헌금을 모으는데 예산을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그 어떤 형제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족 부모들에게 받는 그 용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금액을 집회의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하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것,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조금 더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드려서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열흘 후에 건지리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지는 곳에 더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 그렇다. 하루 세 끼를 먹는데 먹는 양을 줄여야겠다. 하루에 한 끼를 먹겠다. 그리고 두 끼의 식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두 끼에 대한 그 식대비를 그것을 아껴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말씀이 깨달았는데 신명기 말씀이 깨달았다 그럽니다. 저녁이 되면 얘기를 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얘기를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한 끼만 먹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여러분 마음이 그 정도까지 돼보신 적이 있어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큰 은혜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적 있냐고요. 그 마음에 격동되니까 자매님들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그러면 그 요즘은 뭐 이제 형제자매들 만나면 커피 마시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스타벅스 가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 커피를 마시는 거를 내가 중단해야 되겠다. 그 커피 마시는 값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드렸다 그랬는데 그 간증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모임이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때문에. 주님은 연복에 돈 놓는 이 과부, 이 과부를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똑같이 가졌을 거예요. 이 과부를 얼마나 칭찬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했으면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그 형제 자매님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올해 중소부 또 집회할 때 그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부서장님이 우리 집회를 하는데 우리 연합은 인원이 적으니까 100만 원 너무 많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작정을 먼저 하고 작정하고 한 60만 원 정도 나오면 나머지 금액을 자기가 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작정 헌금을 용지를 돌리고 작정 용지를 받아서 집에서 이렇게 펴보니까 너무 감동됐던 것이 예를 들어서 64,200원, 뭐 200원까지 다 경금을 한 겁니다. 그게 그렇다면 뭔 말이냐면은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형제님은 전도 집회가 다 끝나는 금요일 날 옆에 있는 형제님하고 이런 게 교제를 했다 그래요. 형제님 저 이제 200원 남았어요. 한 달 용돈 200원 남은 거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에 그리고 그 형제님이 그 작정 용지를 펴서 쭉 보니까 60만 원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금액이 300만 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그 작정 용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쫙쫙 찢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찢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죄송하다고. 내가 형제자매님들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제안해뒀다고. 사실 자기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형제자매들의 믿음은 자기보다 훨씬 큰 겁니다. 마음을 찢은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그 청년 집회를 했을 때 소망부에서 집회를 하는데 학예 수행이 끝나자마자 그 부서는 5월 달부터인가 4월 달부터인가 학예 수행에 준비를 한 거예요. 들어가는 돈이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그래요. 학예 수양에만 부서에서 다 헌금해가지고 그리고 학예 수양이 끝나자마자 9월 달에 부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서에서 남은 돈이 2천 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말씀을 하니까 어떤 그 다음날 즉시로 어떤 자매님이 헌금을 한 겁니다. 많은 금액을 헌금을 한 거예요. 또 이번에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연합집회를 한번 했는데요, 어떤 형제님이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적금, 아 이제부터 내가 적금해가지고 얼마의 금액이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장가 가야 되겠다, 그래 적금을 했는데 이제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정금을 하는데 이 적금을 이 말씀 이거 있잖아요. 가난한가 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으니까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양심에 걸리는 겁니다. 이 적금을 깨야 되냐 말아야 되나. 주위에 계신 분은 장가는 가야지.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돈이 있어야지 결혼하죠. 고민하다가요.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적금을 깨버려가지고 그걸 다 드렸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시집가기 위해서 모아놨던 300데나리온에 대한 향유값을 완전히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이 마리아가 바로 그 형제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은 자신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냐, 평강이었답니다. 평강, 마음의 평강, 요동하지 않고 오로지 한 곳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평강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하는데 더 이상 장벽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도하는데 장애물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집회에 권유했다 그럽니다. 자,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하계 수양에 여러분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내 삶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을 만들고 또 적어도 어떤 집회가 대집회가 됐든 무슨 집회가 됐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 때 어떤 추억을, 고난받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뭔가 주님 앞에 확실한 걸 뭔가 드리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차갑다 더웁다 하다가 나중에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 상태에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드릴 것이 없다 그러면 이 몸을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다 드려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늙어서 없어지느니 달아서 없어지겠다.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지 이 몸 아껴가지고 편안하게 늙다 죽다 이렇게 되고 싶었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무엘학교에 오신 거 아니에요? 맞죠? 늙어서 없어지느니 편안하게 사느니 차라리 피곤해지고 싶고 여유롭게 사느니 없어도 궁색 없어도 어려워도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의 정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온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걸 가서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주님 앞에 드리려면 확실히 드리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청년 때는 대학 시기 청년 때는요 재는 게 없어야 돼요.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성결입니다. 깨끗한 생활이.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말씀 있지 않습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을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예비함이 되리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라 그랬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부터 나는 네이버 검색을 하지 않겠다. 나는 유튜브를 보지 않겠다. 죄에 관련된 어떤 모양이라도
나는 버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좀 스마트폰, 좀 PC, 집에 있는 PC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요, 아, 네, 그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내 손이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양 손을 가지고 죽에 가는 것보다 한쪽 팔을 잘라서라도 천국에 가자 그랬잖아요.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폰을 던져버려야 돼요. 바닥에다가. 그렇게 발로 밟아야 됩니다. 아까워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내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으로 막 뭐 검색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집어가다가 집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줘야 돼요. 목사님 쓰시라고. 아셨죠? 네. 서울중앙교회 주소 저 이름 해가지고 보내면 돼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하라는 거예요. 단호하라고.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뒤에서 지치 좀 말고 좀. PC 게임하지 말고. 요즘 막 그 레갑적 속은 이랬잖아요.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지 말아라. 평생의 장막집에 거하면서 살아라. 자자손손 대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좀 그 성결한 삶, 좀 깨끗한 삶, 뭔가 좀 이렇게 그 좀 시기 질투, 막 악한 마음 이런 거 말고 좀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하게 좀 예비되어서 좀 사는 사람,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주님 앞에 드리는데 좀 깨끗하게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직하고 이렇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편찮으신 것 같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제에 나오면은요 지경을 넓히십시오. 지경을 넓히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죠?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부자를 이리 와서 앉으소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여기 앉든지 섰든지 이렇게 구별시켜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내 친한 사람하고 있으면은 와 이리 가까이 앉으라고, 내가 좀 성향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앉든지 말든지 구별하는 거예요. 막 저리 뒤로 가든지 말든가 냉정해가지고 차가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이렇게는 적용 안 하냐고요. 아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이렇게 구별시키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면서 왜 나 스스로는 구별시키죠? 형제자매님들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요. 영혼이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이라고 얘기해놓고 따로 구별시키냐고요. 내가 좋아하는 성향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냐고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거예요. 교제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간증할 때 내 자신을 포장시키지 마십시오. 부풀려서 간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죠. 꾸밈이 없으십니다. 인생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과장 없이 표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은 꾸미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가지고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것까지 주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것까지 기록해 놨어요. 큰 민족을 주겠다 했는데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것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봐보십시오. 좋은 것만 기록해 놨습니까? 다윗은 인생을 과장하게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말씀 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아내로 삼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그랬던 다윗의 인생, 지우고 싶은 그런 인생, 이것은 좀 지우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절대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에 정직을 기뻐하신다 그랬죠. 간증할 때 자신의 장점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바라는 것들, 자기에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가만히 보면 어떨 때냐, 대학 입학할 때, 편입 준비할 때, 시험 볼 때, 취업 준비할 때, 그때는 하나님 찾아요. 간절합니다. 막 기도 부탁도 하고 하나님 의지한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 자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나님이 쏠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눈꼽만치도 없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형제자매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고요. 간증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앞과 뒤를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형제자매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자신까지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풀려서 간증해서는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모임할 때는 정직하게, 그리고 간증할 때, 신앙생활할 때 내가 간증거리를 가지고 와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과의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것,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것들,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것들을 간직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정말 그 풍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깨달아서 모임에 가면 간증 부탁했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깨달았던 것들, 느꼈던 것들, 임재했던 것들을 간증을 해서 형제님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이쪽 비루한 것 저 발을 잡아야 되는데 비루한 것이 날아다니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을 역사가 나타나게 했을까요? 그렇게만 해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봐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 연합에 구원받는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매님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모임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구원받아가지고 우리 연합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와서 간증을 했어요. 처음 구원받아가지고 와서 간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새롭죠? 근데 그 다음날도 또 전도돼서 또 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또 새로운 겁니다. 사도시대 때는 더 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그리고 와서 간증을 한 겁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구원받는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막 힘이 넘치는 겁니다. 간증을 들으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힘있게 살았을 때 그 힘있게 사는 삶을 통해가지고 형제자매들이 그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짓고 살려고 미지근하게 살잖아요. 그 간증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냐? 교제 안에서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정직한 간증, 하나님과의 그 솔직한 그런 간증이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실천하는 그런 삶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좀 집중하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실컷 전도 구호를 외치고 엄청난 열정을 보였는데 정작 집회 말씀은 집회 말씀이 시작됐는데 반응이 없어요. 강사가 쭉 얘기를 하면 반응이 전혀 없어요. 막 에덴 동산이 그 지금 현대의 중동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있었습니다. 아라라산이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 자요 다. 새로 듣는 분들은 와 신기하다 그러는데 형제님들은 잔대니까요. 다음 주에 우리 소집회 하죠. 다음 주 우리 전사님께서 소집회 하는데 소집회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소강당으로 내려가야 돼요. 다음 주에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대학부 형제들은 전부 다 삭발할 준비하세요. 이번 전도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그런 비장한 각오 없이 아이고 이번에 사무엘 학교 하는데 내가 전도할 틈이 없는데 시간도 없고 날짜도 부족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전도가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이거는 봉사회고 어머니회고 은장회에서나 생각할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또 봉사회 여기 어머니 왔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루라도 수천 명을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문제인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도 생겨요. 그러니까 실컷 전도했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요 뭐가 모순된 게 있는 겁니다. 사무엘 학교에 왔는데 아니 저녁까지 실컷 교제하고 막 공부했는데 아침에 사무엘 학교 와서 말씀 듣는데 내 졸아요. 뭐하러 왔어요 사무엘 학교에. 그 중심에 빠져들어야 된다니까요. 중심에 중심에 들어가 있어야지.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교제의 핵심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선택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신앙에 자라질 않습니다. 오래가지도 않고 꾸준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말씀 앞에 나와서 흥분돼야 돼요. 막 흥분돼 격동돼야 됩니다.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흥분되고 격동되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전철 타고 가다가도 전도 안 되니까요. 일부러 성경책 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책 이런 거 사세요. 그래서 이런 거 사서 전철에서 이렇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만한 성경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가지면 안 돼요. 앞으로 볼 거예요. 서울교회 우리 형제님들은 다 이런 성경을 들고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지지 않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최소 1년에 이독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최소예요, 최소. 몇 독이요? 예. 이독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묵상을 잘하고 깨닫는 것이 많고 암송을 많이 하고 간증할 때 덕이 되는 모습. 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잘해서는 안 되죠. 순종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야 되겠죠. 간증은 그럴싸한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뒤바뀌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상황이 주어지면은요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상황에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내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스스로 져버리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간증하려니까요. 내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이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간증을 원하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초점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들을 때 일어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마지막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찾으셨죠? 마지막 구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다. 하나가 돼야지만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먼저 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같이 이렇게 전도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니까요. 그 이제 복음 안에서 협력한다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서 사랑한다. 그게 뭘까라는 겁니다. 제가 북동부 연합 집회 할 때, 그 어떤 형제님이 그런 간증하셨죠. 자기는 나이가 이제 28인가, 나이가 어리고, 그 형제님은 나이가 많아요. 33인가, 지금 몇 살이지, 지금? 그 형제님은, 그 서른 몇 살 먹은 형제님은 일단 얼굴이 까무잡잡해요. 누군지 지금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결혼도 하고,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잘 몰라요. 같은 대학부에 있는데도 잘 모르는데, 그냥 교제 안에서 간증 듣고 막 이렇게만 있었습니다. 근데 연합에서 집회를 하라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는 좀 어색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집회 첫날, 그 이제 결혼하신 형제님, 그 부장님께서 파주에 누가 말씀을 듣겠다 그래가지고 파주까지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파주에서 그 데려다 주고 이제 그 집에 와서 다시 그 이제 그 부서장, 이제 결혼 안 한 형제님 그 자취방에 가가지고 이제 그날 말씀을 들었던 분들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걸 이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들어가면 새벽 2시, 3시 됐다 그래요. 그 다음날 이제 집회, 북동부 연합 집회에 오면은 그 형제님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랍니다. 그 어색했고 나이 때문에 그리고 성향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떤 벽이 쌓여져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저도 그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좀 가까이 지낼 그런 시간들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집회를 하는데 이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집회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아 그렇구나, 결국 뭐냐,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을 똥 살 똥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구나. 그러면서 사랑이 싹 트는구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정말 큰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복음 안에서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요. 물론 이제 하나 돼야 되는 것은 맞겠죠. 근데 그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쭉 얘기했던 것들, 말씀했던 것들,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마음이 지경이 넓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뭔가 한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 나는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늘상 해왔던 대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형제님은 믿음이 달라요. 자기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런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맞다, 여기에 내가 같이 가야 되겠구나,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구나. 그때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같이 가는 겁니다. 피곤해도요 집에 안 가요. 늦게까지 같이 봉사하는 겁니다. 자매님들 말씀을 듣는데 졸면 안 되니까 집회가 끝나고 나서 다 모여가지고 그날 저녁에 뭐 이렇게 샌드위치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뭐 만들더만요. 그 집에 가면 새벽 2시 되고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게으름 피지 않으려고 오로지 전도하는데 일찍 일어나서 그 아침 큐티 가고 하루 부지런히 일하고 또 저녁에 또 빨리 일찍 가가지고 집회 말씀 참석하고 말씀 듣고 집중하고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고생한다, 사소 고생하네, 이런 마음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서 바카스 사다 주고요, 피로회복제 사다 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부터 하나가 점점점 쌓이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망대를 짓는데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망대를 짓다가 말아버린다. 망대를 짓다 말면 이거 뭔 창피냐. 적군은 2만이고 우리는 만이다. 싸워야 되는데 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항복해버리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그러면서 소금이 나오죠.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녹지 않으면은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맞죠? 소금은 녹아야지만이 맛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했던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 그겁니다. 오히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전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걸 받는 겁니다. 전부를. 그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각각 은사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그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좋은 추억거리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영혼 전도를 하는데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끝내지 말고 하계 수양회 그리고 하반기 때의 그 연합에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느 해보다도, 그리고 그 어느 해 하반기 때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최고의 하반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계수련회를 만나서 혹시 저를 보더라도 목사님 하반기 때 정말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제약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구원받게 해주시고 청년의 때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기독량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혹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각 지교회에 돌아가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